제주도의 물을 독점해 강력한 세력을 얻은 집단과 직접 전쟁을 선포한 왕세자의 사투,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진정한 사랑. 첫 방영과 동시에 시청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명품 드라마 군주 가면의 길. 감독님이 좀 미스캐스팅인 게 가면을 그럼 좀 오래 쓰고 나오겠네요, 우리 승우군이. 이유조차 모른 채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왕세자 이선 역을 맡아 빛나는 얼굴을 가리고 등장한 유승우 씨. 이 가면을 벗으면 또 사람이 죽습니까? 청소년기 에만 그리고 제가 가면을 벗는군요. 네, 우리 승우군은 가면 쓰면 아깝지. 네, 그래서 최대한 안 쓰려고. 첫인상이 어땠어요? 그때와 지금 조금 많이 달라진 사람이 있다. 하나, 둘, 셋! 예, 저네요. 명수 씨가 세 표가 나왔어요. 네, 왜 그렇게 생각해요?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냥 되게 말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차분한 느낌이었는데 으쌰 씨가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힘도 강하고 거의 아저씨급으로? 아저씨급으로 성격이 아저씨급으로? 성격이 제가요? 여기서 예. 나이가 제일 많아요. 그래봤자 한 살밖에 많은데 또 아이들이 또 되게 착해요, 저희 아이들이. 아이들, 저희 아이들 됐어요? 네, 저희 아이들이 원래 되게 착해요. 그래가지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해줘서. 명순의 어린이집 같아요. 네. 명순 씨는 첫인상과 조금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? 저는 소연이를 찍었는데 약간 우리 소연이가 약간 나이랑은 다르게 되게 성숙한 면이 있어요. 누나라고 막 부를 것 같은 뭔가 그런 매력이 있어서. 우리 승우 씨는 이제 진짜 남자 느낌이 무시나요? 그동안의 작품 속에서도 사실 저희는 유승우 씨의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누나들 맴짓하고 심장 저격하고 다 했었잖아요, 우리 승우 씨가. 뭐 박살 수준으로. 예? 뭐 박살 수준으로. 누나 마음 조심할 거예요. 야망가야 박살을 낼 거야.